대한민국 최고 부자 아파트는 어딜까요? 아마 압구정동 현대 꼽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가 1982년 준공, 재건축 빨리 해야 되는 아파트죠. 강남권 최대의 재건축 규모이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시랑 싸우고 있는데 상대방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오늘 레이디 가가에서는 압구정동 재건축의 진실 게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도를 같이 보면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압구정 3구역이고요. 현대 1차부터 7차까지, 그 다음에 10차, 13차, 14차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가구 수가 3,900여 가구가 조금 넘거든요. 근데 압구정도 6개 재건축 구역 중에서 제일 커서 사실상 대표 사업지예요. 재건축하면 이제 일반 분양이랑 공공임대를 해야겠죠. 그래서 포함하면 이제 5,800여 가구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신통기획 2구역에서 5구역까지가 총 이제 11,800여 가구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제 절반가량 차지하는 사실상 압구정 최대 재건축인 거죠. 강남권 최대입니다. 가보신 분들 아마도 아시겠지만 여기가 일단 입지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성수대교랑 동호대교 사이고, 그 다음에 한강공원 되게 가깝고 한강을 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초중고등학교 근처에 다 있고, 현대백화점, 갤러리아 백화점 여기 다 걸어서 갈 수 있고, 지하철역, 압구정역도 가깝고, 어쨌든 노른자 땅이에요. 되게 좋은 곳인데 어쨌든 또 평형도 40평, 50평대, 그러니까 대형 평수가 많아서 예전부터 이제 부자, 돈 많으신 분들 많이 살았어요. 지금은 한 15층 정도 높인데 앞으로 이제 재건축을 하면 최대 70층까지 이제 맞춰놓은 아파트들이 되는 거죠. 사실 서울시가 이 압구정 재건축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신통기획, 신속통합기획의 모델하우스 같은 역할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종상향도 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3종 일반주거 지역이었는데 이거를 준주거 용지로 이제 종상향을 해주기로 했고, 이제 대신에 너희는 기부채납을 해라. 그래서 압구정동부터 이제 성수동 있는 한강보행교, 그 다음에 덮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르네상스라는 이제 거대한 프로젝트 핵심 사업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내용을 보자면, 또 이제 요즘에 재건축 많이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소형, 중형 단지가 많은데 이제 대형 단지 재건축하는 곳 드물잖아요. 근데 압구정은 사실상 유일한 대형 단지인 거예요. 희소성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 이미 부촌인데 이제 재건축까지 하게 되면 서울의 부촌 누가 봐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기대감도 컸고, 그다음에 드디어 이제 속도를 내나 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쌈박질이 시작이 됐습니다. 싸움이 난 계기는 설계 때문이에요. 이게 희림 건축하고 해안 건축이라고 국내 양대 설계 업체예요. 근데 해안이 서울시의 신통기획의 설계를 맡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 말을 굉장히 잘 듣겠죠, 여기는. 그래서 서울시 시키는 대로 이제 착실하게 기획안을 짜왔습니다. 그래서 해안은 이제 용적률 한계가 300%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서울시 말대로 임대 섞어서 소셜믹스 하겠다. 이렇게 이제 기획안을 다 짜왔어요. 근데 갑자기 희림이 우리는 용적률 360% 가능해요. 그리고 높이도 70층 어떠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임대 좀 그렇지 않나요? 임대랑 불대해서 입주민들 불대해 드릴게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용적률 높은 게 좋고, 그래서 이제 총회를 열고 희림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용적률 숫자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했던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조합원들이 이제 갖고 가는 면적, 아파트 면적의 증감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압구정 3구역은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 이렇게 혼재가 돼 있는데 용적률 평균이 이미 꽤 높습니다. 243%. 이미 이 말은 즉 300% 이하 신축 용적률 적용을 하면 조합원들의 주택 면적이 넓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용적률 300%를 적용을 해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면적이 오히려 더 주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겠죠. 근데 또 희림은 우리는 용적률을 높였으니까 당연히 또 면적이 늘겠죠. 그래서 희림의 주장에도 나름 논리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건축법, 주택법을 다 뒤져서 제로 에너지 주택, 뭐 지능형 건축물 이런 걸 다 뒤져가지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다 끄집어내서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희림은 약간 발칙하게 이런 제안을 또 했습니다. 공공보행로 만들기는 할 건데 대신 이거를 단지 안으로는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일반인들하고 못 섞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분양분하고 임대주택은 준주거로 몰아가지고 주민분들하고 안 섞이게 해주겠다. 한마디로 약간 포퓰리즘 공약들을 많이 내세웠고, 이게 또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소구력 있게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서울시는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소위 빡쳐
미쳤습니다, 서울시가. 그래서 희림을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혐의가 온갖 다 걸어버렸어요. 사기 미수, 뭐 업무 방해, 입찰 방해, 가능한 건 다 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안 맞는 허황된 설계안을 제시해서 주민들을 이제 기망을 했다. 이게 서울시의 주장이에요. 근데 주민들은 당연히 이제 희림 쪽 말에 솔깃하겠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는 혜택은 다 누리고 싶고, 그래서 총회를 열고 희림을 골랐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서울시랑 척지게 되고 신통계획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서울시 쪽 취재를 또 해보니까 이번에 희림을 제대로 혼내지 않으면 앞으로도 또 이렇게 압구정과 희림같이 개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지를 없애버리자 하는 게 이제 서울시의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례 없이 되게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 이제 정비사업에서 생기는 잡음들 너무 많잖아요. 갈등도 많고. 그래서 하세월인데 이거를 우리가 막아줄 테니 얼른 재건축을 하라. 이건데 그 취지를 무시해버린 거죠, 사실. 또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들은 또 둘로 갈려요. 여기가 뭐 표면적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 지어달라, 우리 얼마든지 돈 내겠다라고는 하지만 원주민들 등에는 되게 나이 드신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담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좀 뒤숭숭한 데 비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는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어쨌든 모두의 관심이 있는 곳이고 서울시한테 찍혀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는 게 또 결론인 것 같은데, 또 많이들 계산하시겠죠. 뭐 시장 임기가 얼마나 남았냐, 어떻게 바뀔 것이냐 계산하실 것 같지만, 어쨌든 신통기획이 있는 한 아마도 우리가 또 그만큼 혜택을 누린 만큼 약속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쨌든 잘 해결이 돼서 재건축의 속도를 냈으면 합니다. 오늘 레이디 가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